대범이 지금 여기 있어.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? 아까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강 부장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예요? 현재로선 아무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. 근데 태범이 여기 있는 거 너 말고 또 아는 사람 있어? 아니요, 아직은. 그럼 일단 승희나 회사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줘. 그 편이 태범이나 승희를 위해서 좋아. 강 부장, 박 검사님이 맡은 사건과 관련 있는 거예요? 글쎄,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. 그만 돌아가, 승아야. 왜 이렇게 늦었어? 전화도 한 통 없이. 아, 죄송해요. 신문이 길어져서 연락 못 드렸어요. 아, 근데 여태 안 주무신 거예요? 차 좀 넣느라고. 재신차가 얼마 안 남았잖니.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머니 그러다가 또 몸져 누우시면 어쩌시려고요. 괜찮아, 엄마 그 떡 없어. 그 떡 없긴요. 어머니 안색이 지금 얼마나 창백한데 그러세요. 괜찮다니까 그러네.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눈 좀 붙여. 아침밥에서 깨울게. 저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가봐야 돼요. 무슨 사건인데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? 노경이, 너 혹시... 예, 태범이 지금 대검에 와 있어요. 노경아, 더 이상은 태범이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걸 묵인할 수가 없었어요. 너 정말 괜찮겠니? 사람들이 널 오해할 수도 있어.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체 직분에만 충실하려고요. 승인, 대범이 잡혀간 거 알고 있니? 아니요, 아직은 외부에 알리지 않았어요. 그럼 이제 태범이는 어떻게 되는 거니? 글쎄요, 지금처럼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어쩔 수 없이 구속수사를 하는 수밖에요. 뭐라고? 구속? 태범 오빠 전화 안 받아? 회사에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공사 현장 갔거나 뭐 다른 사정이 있을 거야. 곧 무슨 연락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서 학교 가. 늦겠다. 알았어, 나 갔다 올게. 잘 다녀. 엄마도 어디 나가는 거야? 마님 병 간호하러 가신댄다. 뭐? 엄마가 뭐하러 그 할머니 병수발을 들어. 아, 얘는 오늘 간병인 쉬는 날이어서 내가 같이 있어주기로 했어. 어이구, 정말 못 말린다니까. 다녀와요 여보. 그래. 연홍이 넌 준비 다 됐어? 예, 가요 아빠. 연홍이 넌 학교 가는 거 아니었어? 아빠랑 시내에서 누구 좀 만나기로 했어. 아니, 아침부터 딸내미랑 누굴 만난다고 그래요? 아, 저 하청업자들 좀 만나려고. 갑자기 하청업자들 왜요? 아휴, 그럴 일이 있어요. 아빠, 가요. 다녀올게.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? 강 부장도 아니고 심 사장님이 갑자기 왜 보자 그런 거지? 아이, 모르지 뭐.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. 이참에 그 강 부장 지 마음대로 하고 확 다 불어버릴까? 정말 그럴까? 나 그 자식한테 밑보여가지고 올해 손가락만 빨고 있잖아. 아유, 비려봐. 그 사장님은 초코수. 강 부장이 공사 팍팍 밀어준다면서요? 누가 그런 소리를? 아니에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다 들어왔어? 예. 안녕하세요, 심연홍입니다. 누구세요? 아, 내 딸이야. 어릴 때 본 사람들 있지? 아, 예. 안녕하세요. 자, 다들 앉아. 예. 앉아. 예. 자, 지금서부터 우리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좀